홀을 거의 집중 공격한다고요? 자, 승리 조건 헹크스를 죽여야 되네요. 자, 가봅시다. 일단 세이브를 해주고. 높은 애 등급 높은 애부터 죽여줄게요. 무섭냐 저것? 이거 잡을 것 같은데? 와! 한방 컷 당할 뻔했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저도 그렇죠. 시원해서 딱 좋아요. 일단 여기서 저장. 남고 살았네요. 마무리 되냐? 이쪽 바위라고요? 이쪽 바위? 으아! 아,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한국 축구 선수들 전부 군대 가야 돼. 어쩔 수 없죠. 못하면 군대 가야지. 자, 세이브 해주고. 어우, 세게 때리냐? 그러니까 책사 해드려야겠네. 책사. 왜 피했다고? 왜 망한 것 같은데? 죽어버렸네요. 한세 시리즈로 착각을 했다고요? 전장기용 로딩 해줍시다. 네, 완전 상관없는 게임이죠. 이거 어느 정도 수순이 정해져 있는 것 같네. 때릴 때 그 미스가 나는 거랑 안 나는 거랑. 때리는 위치를 다르게 하면은 안 맞, 맞으려나 볼까? 피하네. 이번 공격 무조건 피하나 봐요. 제가 볼 때는, 네, 로딩을 해가지고. 네, 회복하고 한 다음에 잡아줘야겠다. 조금 맞게 돼요. 이거
이거 때릴 때마다 네 랜덤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네. 언제 맞고 언제 빗나가는지 정해져 있네요. 회복약 하나 먹어주고요. 간다. 네 이거 에스티님께서 네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 재밌어요. 생각보다 많이 재밌습니다. 기록 저장. 자, 힐 해주고요. 힐 한 방 가져주고. 힐 써주면 경험치 조금 늘어나죠. 왕녀 어떠냐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전직하고 나면 좀 애가 섹시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이거 아까 전에 깰 수 있냐고 네 아리마사야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깰 수 있죠. 충분히 진짜요? 티반스를 입고 있다고? 수차를 한번 써볼까? 반경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저도 한세록이라고 해가지고 한세치오전하고 비슷할 줄 알았는데 완전 다른데. 대만 게임이에요, 대만 게임. 한세치오전 일본 게임이죠? 오케이. 한세 2다 하면, 네, 한세 치료전 전자. 네. 아, 그래요? 90% 반격하는 친구가 있어요? 가 일단 만들기 쉽잖아요.
성능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디 바위 위란 얘기지? 레오나도보다 호르장기 낫다고 했으니까는. 비밀 장소가 어느쯤에 있을까요? 나무 상자 뒤에요? 나무 상자 어딨어? 아, 나무 판자? 아, 나무 판자 위에? 나무 판자 지나가기 전 위에. 성인 방송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키사마 이제부터 갓게임만 하자. 이거 다음으로 풍운일 하자. 아, 할 거 다 있어요. 할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EBS 성인 방송에 쿠키한기 감사합니다. 할 게 다 정해져 있네요. 아쉽게도 마법 치료의 물 써주고요. 멋지다고요? 그래요? 얘들아 들어와봐. 엄마가 들어와봐. 영상원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1달러는 너무 적소. 4달러쯤 합시다. 뭐 안 들리는데. 찐 따라서 4달러. 노예주제 이거 무슨 4달러 님 정신과에 가보는 게 좋을 듯. 4달러. 아, 이 새끼. 4달러. 못 해먹겠. 4달러. 아. 오케이, 땡큐. 야,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봐. 오이 맞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케이, 4달러. 직시야.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여긴가? 어, 여기 아이템 없는데? 어딨지? 일단 대기. 아, 그래요? 팔면 거액의 돈을 주면. 정신 10까지 찍어주고 체지 2 찍어줍시다. 네, 티나로 근처를 뒤져볼게요. 헷갈리는 지역이에요? 여기도 아닌데? 어디지? 양념 잘해주고 있죠? 늑대게 늑대에다 개를 합치는 거야? 오냐? 대장 안 오고 여기가 아닌가? 다 둘러봤는데 이쪽인가? 피율이 높아요 지금. 와, 잘 피하네. 어딘지 진짜 모르겠는데. 여기 아니고. 이렇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이거 아니야?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숨겨진 아이템이 있다고 하니까 다 찾아보도록 할게요. 정확히는 모른다고요? 이거 공략 같은 거 나와 있는 사이트 같은 거 없나? 좌표 치트는 어떻게 써요?
624, 368? 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적어놨냐. 진짜 치사하게 해놨네. 아니, 그냥 스샷으로 왔다가 어디 부분에 있는지 딱 찍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해놨어? 치사하게 됐네. 동마전. 동마전 한번 써줄게요. 네, 초반이요. 뒤에 있는 애들부터 잡아줘야죠. 잠깐만요. 네. 와, 꼭 잡혀 봐야 되는 거야? 스샷으로 찍혀져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일단은 저장해주고. 메뉴로 봅시다. 아, 네, 재부팅하고 오세요. 이건가? 이렇게 찍 이렇게 해줘야 되나? 아, 보인다. 이렇게 해야지 좌표가 보이네요. 624, 368? 624. 364. 364에 368? 624. 저 자리네요, 저 자리. 오케이, 오케이.
좌표로 네 찾아줄게요. 일단 이제 해공량하는 거 혹시 모르니까 해공량하는 써줄게요. 아, 저 뒤에 있는 왜 안 와? 뒤에 있는 놈은 왜 안 오는 거야? 이거 오라고. 620. 어, 되게 헷갈리네, 이거. 624에 368. 624, 368. 624. 일단 여기서 대기. 아 저거 팔아먹으면은 개이득이에요? 제게 죽음의 다시 왔군. 하지만 저 여인은 설마 저 여인이 공주, 공주전 아니십니까? 어 그대는 라미스 제국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공주전하. 전 라미스 제국의 암살부대 하프의 대장 헹크스라옵니다. 라미스 제국이 멸망한 후 부하들과 이곳에 뭐야 동료되는 거야? 헹크스라 했죠.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 싸우지 않겠소? 공주의 뜻은 난 라미스 제국의 명성을 다시 한번 파노송에 올려 퍼지게 할 것이오. 공주 전하, 라미스 제국을 위해 저 헹크스와 하프 부대원들은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고맙군요. 뭐야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공주 전하, 이미 저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기다리라 했으니 즉각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고했소. 공주 전하, 이번 거사는 저희 라미스 제국의 일이온데 정체불명의 두 용병을 참여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하, 결국 우리에게 꺼내시는군. 저희 우리 둘을 까맣게 잊었는지 알았지. 우리 도와줄 분들이요. 그들의 실력은 그때 역시 짐작했을 거예요. 우리의 적이 강력한 하스카타란 사실에 잊어서는 안 되죠. 아 진짜요? 이제부터 회복약 단단히 준비해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공주 전하라는 호칭을 쓰지 말죠. 적에게 쉽게 신분이 탄로날 수 있으니 이제 뭐 티나라 불러요. 아 예 공주 아니 티나. 레오나드 뭐 오는 거 없어? 둘이 눈에 맞아가는 것 같군. 동감이야. 뭐야? D형 텐트에 남자 셋 여자 하나. 일단 여기서 부족 동굴에서 갈 거 없죠? 일단 저장하기. 네 돈 받아오도록 합시다. 여기 가가지고 오모촌 가가지고 돈 받아올게요. 도적은 처리했소. 다시는 당신들을 괴롭히지 않을 테니. 정말이요? 고맙소. 이건 약속한 보수요. 획득 보수 2000. 2000 골드 얻었죠. 아 굴이네. 창고에 있는 활도검 이거 팔아주고 싶은데. 아 이렇게 팔아지는구나.
야, 이렇게 덜 넘기면 팔아지는구나. 황금 잔씩 팔아버리자고요? 잠깐만요. 와, 2만 골드네. 팔아버려. 2만원이네요, 2만원. 창고에서 해독초 이제 두 개씩 들고 다니고요. 해독초를 위에다 올려놓고. 얘들아, 일단은 다 들고, 다 주고. 다음 마을에서 사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놓고 갑시다. 자유도시 미란다로 갑시다. 뭐야, 미란다로 가기 전에 뭐가 있네? 어, 뭐야, 여기는 그냥 내 저하고 싸우는 덴가? 20번 전도부터 진짜 전쟁이에요? 그냥 싸우는데? 전투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아, 요렇게 해가지고 레벨업을 할 수 있구나. 얘마 왜 혼자 떨어져 있냐? 공격. 네, 죽였어요. 레벨업. 네, 이제 정신도 조금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파워도 좀 찍어줄게요. 단점이 너무 약하다고요? 아, 방어력이 너무 약하다. 와, 지 엄청. 오, 잘 피하네. 아, 미세인이 그겁니다. 네, 책사, 책사. 책사님입니다.
하시거든요. 스포는 웬만하면 자제해주세요. 스포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꽃게랑 하나 먹겠습니다. 맛있다. 수찰을 한번 써줄게. 수찰. 문제 장식을 좀 사야 편하다고요? 알겠습니다. 반응 좀 올려줄게요. 일단 다 20까지, 평균적으로 20까지 찍어놔야겠다. 노란 스텝만 딱 만들면. 잠깐만. 노란 스텝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 잠깐만. 현장 기록 포장. 스텝의 숫자가 노란색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을 치료해 준대요. 수찰로 왔다 마무리하자. 나중에 쓸 일이 없어요. 상태로 볼까? 아직 노란색으로 된 게 하나도 없네. 한참 더 올려야 되나 보네. 한번 써줍시다. 치료물. 거미 치료기 없나? 거미 치료기. 맛있다. 꽃게랑이 러시아에서 그렇게 잘 팔린다는데? 뭔가 아세요? 꽃게랑이 그렇게 러시아에서 인기가 많답니다.
크리티컬 확률이 되게 높은가 봐요. 잘 터지네. 초반이 진짜 어려운 거였구나. 오, 여기 은근 파네요. 이런 거 이제 사주면 되죠. 이런 거 사서 껴주면 되죠. 은근 하나 사주고. 수정무기가 존재한다고요? 아니, 그래도 일단 다 사줄게요. 네. 애들 초반에 좀 세야 되니까. 백금빛 이거 야 끼고 있는 것 같고. 수정장. 거궁이 공격거리가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해주고요. 인검으로 바꿔주고 거궁으로 바꿔주고 필요없는 것들 팔아줍시다. 인장 팔고 팔도원 팔고 갑옷은 나중에 사줄게요. 갑옷은 뭐, 네. 공격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세로 확실히 재밌네요. 네. 잘 맞는 게임이야. 갑바 지금 필요 없죠? 호신부. 신멸지주? 요정샘천 이거 좀 사줄까? EBS 성인방송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코노야로 그니까 추천하는 게임 망설이지 말고 바로 하라고. 네. EBS 성인방송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요정샘천을 갖다가 네, 해독천 두 개씩 있으면 되니까. 또 살 거 없죠 이제? 잠깐만. 회복력이 좀 필요하다고요? 회복약 좀 사놓을게요. 이렇게 인벤에다가 아, 이 정도 사주면 되겠지. 떨어뜨리네. 어설프게 준비했다 낭패 본다고요? 회복량 4개씩 주자 그러면. 요정도 준비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네.
요 정도 준비해주면 될 것 같고. 안으로 드시죠. 술집 주인. 용병이군. 라미스 제국을 멸망시킨 후 용병을 필요로 하는 건 바크라모 뿐이지. 파누스홍은 생각만큼 평화롭지 못해. 그래? 자, 신녀. 파크라모가 정권을 잃은 후 도처에서 도적과 야수들이 활개를 치고 다녀 문 밖에 나가기도 겁나. 모두 라미스 제국 때문이야. 띠용. 티나. 자, 수인. 북경에 가려는가? 그럼 야수평원을 지나야겠군. 그곳엔 야수들이 득실거린다고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나지. 자, 여행자. 방금 시다트에서 왔는데 그곳에 웬 하스파타 병사들이 벌 때까지 모여있더군.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던데 모를 일이야. 요정이 움직이는 것 같군. 시다트 라미스로 통하는 지름길이지. 점점 재밌어지는걸? 전쟁이 무슨 게임인가? 마치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지. 이거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과 다름없다. 당신도 한번 즐겨보라고. 그만하라고. 우린 서로 도와야 할 동료잖아. 아직 동료라 할 수 없지. 핑크스. 미안 레오나드. 잊어버려. 물론 난 이해심이 대단하지. 저기로 가야 되나 보네요. 야수평원이 문제예요. 아, 이제 생긴다. 야수평원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세이브. 세이브 해주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저장해주고.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가자. 아, 구독 감사합니다. 이런! 보이겠어! 어떠지? 아, 그래요? 어쩌긴 당장 쓸어버리자고! 자, 쓸러 갑시다. 저것도 한글로 좀 번역 좀 해주지. 왜 한자로 해놨냐. 자, 야수평원에서는 어디에 아이템이 숨겨져 있는지 그런 건 잠깐 볼게요. 304에 592. 304에 592. 592. 여긴데? 304. 이 자리다. 이 자리다. 이제 이 자리. 선제 공격보다 한 곳에 모여서 공격하는 게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이템 있는 쪽으로 빠져줄게요. 친구들이 좀 많이 무섭나 보구만. 자, 여기서 대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봐 들어와봐. 더 죽여줍시다.
딱 여기 얘가 서 있는 자리가 그거네. 얘가 서 있는 자리가 비밀 아이템 있는 장소네요. 지워버립시다. 난이도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책사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해주고요. 자, 이쯤에서 공격. 오, 거리가 길어지네. 아, 역발상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스토리 뭔가요? 라미스 제국을 갖다가 주인공이 멸망을 시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라미스 제국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충성을 바치던 그 제국에 가서 보니까 걔네들이 배신을 때렸어요. 버리려고 했었어요, 주인공을.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황제를 없애버렸죠. 그래가지고 아니 성공하고 돌아올 줄이야, 그래가지고 너한테 기사 최고의 명예를 내리겠노라 했는데 싫다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용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라미스 왕국의 공주를 만나가지고 라미스 왕국을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치사하고 치사한 녀석 죽여놓고 한 다음에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너 상태 봐봐. 네? 충분히 버틸 수 있죠? 네, 빼주고요. 이제 독 안 걸려서 다행이죠? 이제 마무리. 포지원 얻었죠? 이게 내 거기 있는 아이템이네요. 향토 영원? 네, 잘 풀리네요. 좋아. 일단 네, 치료에 물을 갖다가 써가지고 애들 치료를 못하죠. 네, 치료 못하면은 수찰로 공격. 치료 범위가 생각보다 되게 작네. 근데 주인공 워낙 세가지고 네, 지금 저 안해줘도 안죽을거예요. 회복 안해줘. 위에도 있네. 발표했죠?
때려줄고요. 조금 줄긴 했는데 상관없어요. 일단 이 친구 마무리 해주고요. 아, 안 죽어요, 안 죽어.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죽을 일 없어요. 때려주고요. 제가 절대 안 죽는다고 했죠? 네.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이렇게 올려주고. 균등하게 올려줍시다. 수차를 한번 날려줍시다. 역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요? 네, 다음 턴에서 다음 턴에서도 회복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냥 패주면 될 것 같은데 회복은 좀 나중에도 될 것 같은데. 얘는 일단 정신을 많이 올려주도록 합시다. 정신을 최대한 많이 올려주고. 여기 해주고, 이렇게. 아, 이건 회복해줘야겠다. 와,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왜 그래? 이러면은 회복을 해줘야죠.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서 회복. 이쪽으로 이동해서 회복 한번 해볼게요. 네, 저도 턴 계산 다 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웬만하면 죽을려. 와, 크리 터지거나 막 이러지 않는 이상, 네, 죽을려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두 번 공격하는 건 저기 없는 것 같아. 저기, 네, 어, 뭐냐. 일정 확률로 두 번 공격하거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네, 계산만 좀 잘 해주면은 웬만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잡아주고요. 저기 증원될 수 있다고요? 그래다. 수찰 한번 날려주고요. 암호가 저번에 불쌍한 독립군들과 보울들을 괴롭히더니 오늘은 불쌍한 늑대들을 괴롭히는